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엘소매 쇼핑 라이브 늘 진행하고 있는 엘소매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살짝 방송 저기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마리스타이거 제품이고요. 정말 살림은 장비빨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곁에 두고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라인더부터 우유 거품기, 얼음 트레이, 뭐 다양한 제품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스페셜하게 네, 장바구니 할인 쿠폰 네, 나지용님 모리노라고 써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실까요? 네, 모리노 수동 그라인더 말씀이실까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또 소개해드릴 제품, 정말 엘솜에서도 네, 모리노라고 써 있는 것도 마리스타이거 제품인가요? 네, 마리스타이거라는 네네, 맞습니다. 모리노라고 써 있는 것도 마리스타이거 제품입니다. 나지홍님. 네, 제가 요거 오늘 소개해드린 뭐 다양한 제품들은 정말 엘솜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좋다. 왜 이제야 샀을까 하는 후기 남겨주신 제품들이거든요. 정말 깨알 같은 아이템들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는 요 제품은, 네네. 요 제품은 냄비 뚜껑 거치대입니다. 요리 해보신 주부님들이라면 정말 이 뜨거운 냄비 뚜껑, 지금 요건 또 주물 냄비 뚜껑이라 더 무거워요. 양념이 잔뜩 묻어 있어서 이거를 그냥 덮어두자니 너무너무 물이 들까. 김치찌개 같은 거, 그런 거또 대리석 바닥에 그냥 두기 찝찝하시잖아요. 이 뜨거운 거를 또 뒤집어서 놔두자니 또 너무너무 뜨거워서 곤란하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뚜껑 같은 것도 간편하게 이렇게 딱 얹어 놓으시면서 조리하실 때 쓰시던 조리 도구든지 아니면 이렇게 국 같은 거 덜어 드시는 국자 같은 것도 이렇게 살포시 놔둘 수 있는 스푼 레스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 정말 스테인 소재에 믿고 쓰실 수 있는 이런 냄비 뚜껑 거치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1kg에 육박한 주물 냄비 그 뚜껑도 견딜 정도로 굉장히 뭐큰 뚜껑도 거치하시기에 너무너무 좋고 요게 또 이렇게 보시면 올스텐 소재입니다. 올스텐 소재에다가 요거는 이렇게 안 쓰실 땐 접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부피도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공간 차지 많이 하는 제품들 특히 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 있는 것들은 쓰시다 보면 아마 그게 이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건 딱안 쓰실 땐 접어서 보관하시고 쓰실 때는 딱 펴가지고 냄비 뚜껑도 얹어놓고 조리하시던 도구도 이렇게 간편하게 얹어놓고 쓰시라고 스푼 레스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텐 소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뒷부분에는 이렇게 고무 패킹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까지 되는 네, 스푼 레스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없어도 그만인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왜 진작에 이걸 안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하시는 경험 있으시지 않은가요? 일단은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희 또이 엘솜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얼음 트레이입니다. 얼음 트레이. 저게 뭐가 뭐 얼음 트레이 뭐 어디 가나 다살수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저희 또 엘솜의 히트작. 뒷부분에 이렇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실리콘 소재라서 말랑말랑해요. 얼음틀 플라스틱 소재 써보신 고객님들은 이거 비틀다가 내 손목까지 비틀어지는 상황. 그리고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모서리 부분이 잘 깨져요. 조금만 부딪혀도 팍팍 깨지는데 이렇게 곡선 스타일로 정말 부드러우면서 관리하기도 너무 편한.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26개의 얼음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예쁘게 얼려지는 것도 얼려지는 거지만 뺄 때도 너무 쉬워요. 그린 색상하고 베이지 색상 두 가지 선택, 트레이만 구매도 가능하시고 얼음을 보관하실 수 있는 이런 보관함도 별도로 세트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스쿱도 들어있어요. 얼음 푸는 스쿱인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제 얼음 보관하면서 손으로 막 꺼내시잖아요. 그럼 손에 묻어있는 균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게 얼마나 좀
여름엔 또 식중독 이런 것도 걱정되시잖아요. 스쿱까지 보관함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이렇게 쓰는 얼음, 네,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딱 트레이에 얼음을 얼려놨습니다. 26개가 반짝반짝 벌집 모양으로 제각각의 모양을 빛내면서 얼려있는데, 밑에가 실리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냥 요렇게, 요렇게 쏙쏙 하나씩 나와요. 보관함을 따로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단품으로도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 실리콘 소재는 영하 40도부터 영상 250도까지 견디는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한 번씩 싹 소독하거나 식기세척기 넣었다 빼시면 더욱더 위생적인 얼음을 드실 수 있죠. 아까 스쿱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은근히 효자. 이렇게 해서 보관함까지 세트로 구매하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푹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냉동실에서 바로 나왔을 땐 이렇게 빠지진 않지만 한 30초 정도만 밖에 놔두시면 이렇게 진짜 힘들이지 않고 얼음이 쏙쏙 빠집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진짜 힘들이지 않고 잘 빠져요. 편안하게. 거의 다 빠졌습니다. 벌써 다 빠졌어요. 이렇게. 쏙 깔끔하게 다 빠졌습니다. 얼음이 생각보다 큼직해서 좋아요. 여름에 진짜 얼음 없이, 겨울에도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 늘 드시지만, 진짜 걱정 없이 이렇게 보석 형태의, 벌집 형태의 얼음 편안하게 이렇게 퍼서 드실 수 있고, 저희가 기존에 이게 트레이 뚜껑이었습니다. 트레이 뚜껑이다 보니까 보관함 뚜껑을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객님 의견이 너무 많으셔서 뚜껑도 별도로 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옵션에 추가를 해놨으니까 뚜껑까지 같이 구매를 하신다면 보관함까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얼음들, 그린 컬러, 베이지 컬러, 트레이만 주문이 가능하시고, 보관함까지 세트로, 아니면 그린 베이지 하나씩에 보관함까지 풀 세트로도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거. 이제 올 여름, 진짜 최악의 더위라고 합니다. 얼음 깔끔하게 얼리시고,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얼음 트레이, 그리고 보관함 소개를 해드렸어요. 실리콘 소재라서 전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음 트레이. 그리고 오늘 또 장바구니 쿠폰 올려놨으니까요. 평소에 필요한 거 있으셨던 거 담으셔서 한꺼번에 결제하시면 조금 더, 네, 할인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음 트레이에 이어서 저희 또 요런 깨알 같은, 요게 수동 스퀴즈입니다. 요새 진짜 오렌지 되게 맛있잖아요.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거반 잘라서 얹어놓고 돌리기만 하시면 돼요. 내 손목을 비틀지 않아도 됩니다. 올려놓고 한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돌리기만 하면 안쪽 과육이 그대로 다 짜져서 밑으로 이렇게 액기스만 떨어져요. 이거 싹 걷어내서 탄산수에 아니면 뭐 사이다에 넣어가지고 시원한 음료. 에이드 한잔 요새 뭐좀 유명한 커피숍 가셔도 에이드 한 잔에 뭐 7, 8천 원씩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댁에서도 천연 음료 즐기실 수 있도록. 아니면 레몬 같은 건 짜가지고 저는 샐러드 드레싱에 많이 활용합니다. 편안하게 짜실 수 있는 반자동 스퀴즈. 밑에 용량도 500ml나 돼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짤수 있어요. 물론 믹서기에 들르르 가는 것만큼 과육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반자동 스퀴즈. 깨알 같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시원한 얼음, 그 탄산수 얼음 넣고 액기스만 넣으셔도 진짜 비싼 음료 사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파는 음료가 당이 그렇게 많다고 하거든요. 댁에서도 이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네, 반자동 스퀴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요게 요새 또 효자템이에요. 과일 바구니거든요. 철제 과일 바구니. 기본형 바구니에다가 요거 바나나 거리입니다. 바나나 거리. 바나나가 또뭐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참 공복에 좋다고 하잖아요. 바나나 한 송이 거뜬하게 걸어도, 네, 짱짱하게 지탱하고 있고, 밑에 오렌지든 사과든 과일이 너무 비싸긴 해요. 토마토 같은 건 특히 이렇게 실내
그 냉장고 안 넣고 밖에서 보관하시는 거더 좋잖아요. 딱 해서 이렇게 식탁에 놔두시면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바나나도 따서 먹고 과일도 씻어서 먹고 하실 수 있도록 네, 식탁 위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바스켓인데 요거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가능해요. 안 쓰실 때는 바나나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예쁜 바스켓 그대로 쓰시고 바나나 걸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부착해가지고 바나나 한 송이 충분히 걸어서 쓰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기본 바스켓에 바나나 걸이 세트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이라서 조금 더 시크하고 깔끔한 매력이 돋보이는 바나나 걸입니다. 바나나 걸이. 그리고 저희 또 엘솜에서 굉장히 또 아까 지용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수동 그라인더입니다. 모리노 수동 그라인더. 지금 제가 꿰가리, 후추가리로 보여드릴 텐데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M 사이즈, L 사이즈에서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일단은 꿰가리는 꿰 용도로 나왔습니다. 밸브 형태의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밸브 형태로 흰색이 밸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입자가 좀 작게 밸브가 닫힌다는 느낌, 왼쪽으로 돌렸을 때는 밸브가 좀 열린다는 느낌으로 입자가 굵게 나오거든요. 전좀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강화 유리는 아니고 봉규산 유리라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바짝 건조한 다음에 깨를 넣어놨고 요 부분도 물세척이 가능해요. 물세척. 우리 양념이 닿는 부분이니까 물세척 하셔야 되잖아요. 물세척 하셔서 이렇게 뚜껑 닫듯이, 병뚜껑 닫듯이 돌려서 닫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후추가리도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사이즈로 보여드리는데 M 사이즈, L 사이즈 이렇게 하나씩만 놔두셔도 되게 깔끔하죠. 주방이 굉장히 깔끔해지는 효과.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보여서 전더 좋더라고요. 안에 얼만큼 들었는지 이렇게 분간이 안 가는 것보다 이렇게 내용물이 어느 정도, 그리고 후추가 들어있구나라고 눈에 깔끔하게 보이니까 더 놔뒀을 때 인테리어 효과까지. 그리고 스텐하고 유리는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세워놓기만 해도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후추는 안쪽에 이렇게 같은 밸브 형태긴 한데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가 4개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4개, 볼록볼록한 동그라미가 4개 있어서 굵은 입자로 하시고자 하면 제일 굵은 쪽으로, 작은 입자로 하시고자 하면 작은 입자로 입자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깨는 식사하시기 전이나 요리 완료된 후에 통깨도 물론 좋지만 몸의 흡수율을 높이는 거는 깨소금, 갈아진 깨가 흡수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향도 그만큼 더 진하고요. 간단합니다. 요리 끝내고 오징어 볶음이든 이런 거다 하셔가지고 위에 바로 올려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한번 갈아봐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조금 가늘게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가늘게 세팅을 해서 그냥 음식에 편안하게 갈아내면 돼요. 요렇게. 뭐 작동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정말 고운 입자에, 정말 균일한 입자에 깨소금이 완성이 됐어요. 진짜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뭐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힘들이지 않고 쓰시기, 수동이긴 하지만 힘들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쓰셔도 정말 이렇게 고운 입자에, 정말 고운 입자에 깨소금. 진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수동 그라인더. M 사이즈의 깨갈이 보여드렸고, 그냥 다 사용하고 나시고 나선 뚜껑 딱 덮어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끝. 그리고 후추 갈아 봐드려야죠. 후추. 후추는 똑같아요. 뚜껑 닫듯이 닫아서 굵기 조절한 다음에 그냥 갈아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요렇게, 그냥. 네. 와, 입자 진짜 부드럽게 나왔어요. 그 깡통에 들어있는 인스턴트의 그 느낌하고는 정말 다르게 편안하게 갈았을 뿐인데 입자 되게 균일하고 가늘게 후추가 이렇게 나왔어요. 향부터 다르네요. 정말 그 후추향 아시죠? 깔끔한 후추향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고기 요리하실 때도 이런 수동 그라인더 굉장히 편안합니다. 생각보다 편안해요. 그냥 돌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시면 탁탁 털어서
뚜껑 딱 닫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딱 세워놓기만 해도 이 자체로도 되게 깔끔하게 연출이 되는 모리는 수동 그라인더. 지금 보시면 진짜 입자가 너무 너무 가늘고 예쁘게 나와서 제가 지금 좀 감동받고 있습니다. 모리는 수동 그라인더 두 가지 사이즈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M 사이즈, L 사이즈, 후추냐, 깨소금이냐. 요 지금 그 L 사이즈로 두개 이렇게 선택하시면 후추 하나, 소금 하나 이렇게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있어도 되게 깔끔하죠. 모리노 수동 그라인더 제품으로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수동 그라인더 또 보셨지만 또 엘솜에서 또 이렇게 그 건전지를 사용하는 하이퍼라고 전동 그라인더입니다. 전동 그라인더. 일단은 지금 네 이렇게 두개 평소 소금하고 후추를 이렇게 딱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서 두개 정도 주문이 많거든요. 일단은 이건 건전지를 넣는 타입입니다. 건전지. 건전지를 이렇게 여섯 개 넣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그 제품 테스트 해보시라고 건전지 6개를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건전지 방향에 맞춰서 잘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돼요. 이런 전동 그라인더가 깨소금이 이제 불가능한 이유가 이게 전동이잖아요. 깨는 갈수록 네, 오일 성분이 이 세라믹 버라고 하는 이 안에 갈리는 부분에 끼이면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어서 전동 그라인더는 깨소금 용도는 아닙니다. 깨용은 아니고 소금이나 후추 용도로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요것도 되게 간단해요. 뒷부분에 화살표 방향대로 열면 돼요. 열면 됩니다. 새 제품은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동 그라인더는 가볍게 열리고 가볍게 닫히고 하면 그것도 고장의 원인이 돼서 새 제품은 약간 뻑뻑할 수 있지만 요렇게 분리하셔서 안쪽, 지금 양념 담기는, 후추가 담기고 소금이 담기는 부분은 물세척 전부 깨끗하게 해주시되, 저는 요 팁이, 요게 단계 조절이 6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굵은 단계. 그러면 조금 세라믹 버의 간격이 좀 벌어져서 조금 더 말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굵은 단계로 조절하셔서 하루 정도 바짝 말리신 다음에 내용물 넣으시면 끝이에요. 건전지 넣었죠? 물세척해서 하루 바짝 말린 다음에 소금이든 후추든 넣으시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열어낸 방향 반대로 네, 닫으시면 되죠. 닫으면 끝. 이렇게 해서 요게 전원 버튼이거든요. 전원 버튼 눌러서 갈아내는 거예요. 일단은 후추 갈아 봐드려야죠. 제가 조금 굵은 입자로, 아까 모리노를 좀 가는 입자로 갈았다면 요거는 저좀 굵은 입자로 갈아 볼게요. 잡아서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입자 차이가 확연히 정말 고기 요리에 너무너무 찰떡일 크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진짜 손목이 너무 편안하네요. 여기 잡고 있는 이 부분조차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 이 전원 버튼도 큼지막해서 제가 뭐 별다르게 할게 없어요. 잡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 불이 들어옵니다. 밑에 하단에 세 개의 불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혹여나 야외에서 쓰시기에도 정말 그만이죠. 야외에서 캠핑의 계절, 요 계절에 야외에서 쓰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건전지 하나만 있으면 후추든 소금이든 편안하게 갈아서 쓰시는데 밑에 불까지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씩 두시고 소금하고 후추 주방에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좀 꾸며보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이 두 개씩 이렇게 주문하셔서 내가 써보니까 엄마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더라 해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인기 많은 하이파워 전동 그라인더입니다. 건전지를 넣는 타입이고 밑에 굵기 조절 6단계로 원하시는 용도에 맞춰서 굵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파워 전동 그라인더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단 마리슈타이거의 모든 전동 그라인더는 그냥 뭐그 스틸 블레이드라고 해서 믹서기 형태, 그냥 드르륵 열로 갈아내는 형태가 아니라 세라믹 버입니다. 세라믹으로 일정한 균일한 일정한 고 입자를 정말 추출할 수 있도록 신경 쓴 전동 그라인더. 네, 후추도 진짜 입자 너무너무 잘 나오네요.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동 그라인더. 네, 건전지 넣는 타입 보셨으니까 또 엘솜의 히트작. 네. 요거 마리슈타이거 제품이고 프로피 듀오라고 해서 밑에 소금 위에 후추 넣는
듀오입니다. 듀오. 하나로 소금하고 후추를 모두 갈아내는. 제가 이거 이 제품을 처음 만난 지가 꽤 됐는데요. 이거는 진짜 날이 갈수록 더 인기가 많은 이유. 야외에서 사용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휴대용 케이스가 이렇게 별도로 구매 가능하시기 때문에 캠핑 하시는 분들 정말 주문 많이 해주시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소금통, 후추통 뭐 다 따로 다 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하나로 해결이 돼서 너무 편하다. 그리고 충전식이다. C타입 충전. 요거는 일반 저희가 휴대폰 충전하는 고속 충전기가 아니고 저속 충전기입니다. 5V. 여기 설명에 보면 5V 1A, 2A를 넘지 않는 5V 1A 저속 충전기로 반드시 충전을 해주시는데 저속 충전기로 충전하면 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꽂으니까 여기 파란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충전 완료하면 선 빼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충전 선 안에 세라믹 버 청소하는 솔 들어있고 충전기는 별도로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일단은 저희 그 여기 제일 많은 문의가 있었던 제품인데 여기 지금 화살표 모양이 열리는 쪽이 반대예요. 소금 부분 약간 하단에 굵어 보이는 용량이 좀 더 커 보이는 부분은 왼쪽으로 후추를 넣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열리는 게 방향이 서로 다르거든요. 간혹 왼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열었는데 안 열린다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뒷부분 완전히 이렇게 다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밑에 캡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물 세척 깨끗하게 하시고 아까 하이파워하고 동일하게 입자 굵은 부분으로 놔두시고 하루 정도 바짝 말리신다면 안쪽까지 물기가 없이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열었는 반대 방향으로 딱 딸깍 소리 날 정도로 닫으세요. 끝입니다. 닫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딱 딸깍 소리 날 정도로 닫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후추는 마찬가지로 열리는 방향이 오른쪽, 소금은 왼쪽 방향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해서 후추도 이렇게 해서 열면 돼요. 열어서 물 세척 깨끗하게 하셔서 하루 정도 바짝 말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닫을게요. 닫은 다음에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딸깍 소리 나도록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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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도록 닫으시면 돼요. 이게 처음 제품을 받으시면 조금 빡빡하다 하실 수 있어요. 전동 그라인더는 그 정도로 빡빡한 게 있어야지 열고 닫았을 때 나중에 자주 열고 닫았을 때 헐거워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금 담았잖아요. 갈아봐드려야죠. 그냥 편안하게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네 진짜 소금 입자가 너무너무 균일하고 편안하게 그냥 여기 그냥 안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진짜 곱디 고운 소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원 버튼 하나로 소금하고 후추까지 완벽하게 갈아내는 거죠. 뭐 초반에 씻어내고 결합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셨더라도 진짜 써보신 분들이 왜 이제 샀을까 후회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걸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그 정도로 편안하게 소금 후추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추도 뒤집어서 같은 전원 버튼으로 그냥 갈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가는 입자로 제가 또 갈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그냥 같은 전원 버튼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갈아내기만 하면 돼요. 조금 가는 입자로 이렇게 중간 정도의 가는 입자로 갈아냈으니 편안하게 고기 요리 하시거나 국물 요리 하시거나 떡국 같은데 이렇게 바로 갈아낸 후추 얹어서 드셔보세요. 그 향이 진짜 좋거든요. 고기 요리는 뭐 말모. 그냥 이렇게 해서 캡 닫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휴대용 케이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냥 닫아서 소금 후추 채워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넣어서 야외에 떠나시자고요. 이렇게 탁 하나 넣어가지고 하드 케이스라서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충전식이라서 충전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이에요. 뭐 자주 갈더라도 오래 쓰는 편이라서
들고 캠핑 가실 때도 너무 좋은 거죠. 이 케이스가 있다는 건 저도 되게 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 선물로 아니면은 집에서 하루 썼더니 너무 좋아서 캠핑용으로 별도로 또 구매하시는 고객님 많으십니다. 프로피 듀오 소금 후추 전용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라인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소금 입자 같은 거는 진짜 균일하게 잘 나오네요. 물론 수동 그라인더는 수동 그라인더대로 매력이 있고 이런 전동 그라인더는 손목이 약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한번 세팅해놨을 때 그냥 좀 편안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선택해주시는 네 수동 그라인더, 전동 그라인더 두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진짜 후회 안 하실 제품입니다.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라인더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유 여기 또 난리가 났습니다. 후추하고 소금하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그리고 또 우유 거품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또 엘솜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네 요렇게 구성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헤드 세 가지 본체 세 가지 헤드 그리고 충전선까지 들어있는데요. 패키지가 일단 너무 예뻐요. 아이보리 색상하고 블랙 색상하고 이렇게 패키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일단은 우유 거품기 하면 뭐 제품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이 아이는 또 충전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피 듀오처럼 C타입으로 충전해서 쓰시는 충전 케이블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있는 C타입 충전기로 충전해서 쓰시는 거품기거든요. 여기 1시간 정도 충전하니까 여기 밑에 동그라미 작은 거에다가 이제 초록불이 딱 들어와요. 충전선 빼시고 5V 1A 저속 충전기 이용하시는데요. 저속 충전기가 만약에 집에 없다라고 하실 때 노트북 같은데 요 충전선은 같이 들어있으니까 네, 연결해서 충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헤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세 가지 헤드. 우유 거품기 주로 쓰시는 스프링 헤드. 그리고 요거는 여름철에 미숫가루 같은 거, 에이드 같은 거 더 드시거나 그 머랭쿠키 같은 반죽할 때 너무 좋은 갈고리 헤드. 그리고 요건 풍선 헤드, 벌룬 헤드라고 해서 거품, 생크림 만들거나 계란 젓거나 간단한 반죽할 때 너무 좋은 벌룬 헤드까지 세 가지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구매하실 때 홈카페 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저거 우유 거품 하실 때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일단은 가정용으로 네,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댁에서 비싼 카페라떼, 비싼 카푸치노 진짜 요새 뭐 밖에 나가서 차 한잔 드셔도 진짜 만 원이 거의 가까운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 우유 거품기에 투자하시면 댁에서도 진짜 편안하게 쫀쫀한 거품에다 커피 드실 수 있어요. 뭐 커피 머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모카포트나 아니면은 믹스커피에다가 거품 쫙 내가지고 우유만 딱 첨가해서 드셔보세요. 너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더군다나 얘는 또 힘이 너무 좋아요. 온 버튼을 1번 누르면 저속, 2번 누르면 고속이거든요. 오프 버튼으로 꺼서 사용하시면 돼요. 충전 물론 끝난 제품입니다. 충전해서 선 연결이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딱 핸들링하기에도 너무너무 편한 제품. 1번 누르면 저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드 잠길 정도로 물 넣고 그냥 네 눌러주세요. 조용하죠. 1번 더 누를게요. 와... 힘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 물 돌아가는 이 힘 좀 봐주세요. 와, 네. 이러니 우유 거품이 쫀쫀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유를 살짝 데워서 돌리면 우유 거품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옵니다. 저희 지난 겨울에 핫초코 해먹을 때 이거 없으면 안 될 만큼 우유 거품 너무 맛있게 잘 나오고 이런 스프링 헤드 같은 거 청소하실 때도 저는 이렇게 물에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만 담궈서 돌려도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이니까 뭐 별도로 관리하실 게 없어요.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다른 헤드 교체하실 때는 그냥 빼서 쓰시면 되고 요것도 아이보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이보리도 이렇게 벌룬 헤드 딱 끼워가지고 끝입니다. 세팅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온 버튼 1번 누르면 저속, 2번 누르면 고속, 끌 때는 오프 버튼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헤드 잠길 정도로 넣어서 요렇게 와 요건 또 와우 한 번 더 누를게요. 와우 간단한데 조작법도 어렵지 않고
충전해서 쓰시는 용도다 보니까 뭐 건전지 넣거나 선 연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도 베이킹에 흠뻑 빠져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헤드 세 가지, 그리고 충전 선까지. 충전기는 별도로 구매하시거나 5V 1A 저속 충전. 되게 요게 저속 충전기가 없다. 그러면은 노트북에 선하고 연결해서 충전해서 쓰시면 되는 네, 우유 거품기 두 가지 컬러로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보리, 블랙. 진짜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진짜 얄쌍하게, 진짜 얄쌍하게 예뻐서 선물하시기에도 그만입니다. 우유 거품기 소개해드렸어요. 와, 진짜 뭐 우유 거품기든 전동 그라인더든 편안하게 진짜 집에서 쓰실 수 있는 살림은 장비빨이라는 걸 저는 진짜 매번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있으면 너무 좋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커피 그라인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커피 그라인더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종류, 지금 B40 플러스 본체가 블랙, 본체가 블랙에다가 40g. 여기 지금 점이 콩콩콩 있는 게 입자 조절 버튼이고, 여기 지금 여기 스템 부분이 40g이 들어갑니다. 원두가 40g, 밑에 유리 이 컨테이너는 지금 갈려져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여기 밑에 스템 부분으로 다 교체가 되면서 2024년형 모델, 2024년형 모델로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블랙 40g 스템 플러스 B40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S40 플러스. 스텐 소재, 실버라서 S 40g. 그리고 안에 여기 지금 철 부분까지. 2024년형 모델로 출시가 된 S40 플러스입니다. S40. 안쪽에 세라믹 버라든지 그런 사양은 동일한데, 약간 나는 요런 스텐 느낌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는 S40 플러스. 조금 더 블랙하고 더좀 시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S40 플러스. 그리고 요거는 S60 플러스입니다. S60 플러스는 지금 여기 투명한 부분 안쪽에 40g, 그리고 여기에 20g, 총 60g의 원두가 들어가는. 조금 더 원두를 많이 넣고 갈고 싶은 분들, 아니면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S60 플러스인데, 이것도 본체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여기 지금 연장 모듈이라고 해서, 여기 40g을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요게 전원 버튼, 뒤에 올라가는 요 부분이 배터리 얼만큼 있는지 보여주는. 그리고 여기도 USB-C 타입으로 충전해서 쓰시는 커피 그라인더인데, 아까 프로핏 듀오랑 우유 거품기하고 마찬가지로 5V 1A 저속 충전. 저속 충전으로 반드시 충전해 주셔야 되고, 3시간 정도 충전하니까 여기 4개의 불이 완전히 다 들어오더라고요. 3시간에서 3시간 반 사이 풀 충전하시면 진짜 선 연결이나 뭐 따로 세팅하실 거 없이 편안하게 진짜 휴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 커피 그라인더 S 실버 60, 60g.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이렇게 스텐 소재로 2024년형 모델로 S60 플러스. 거기에다가 S60 플러스에 이렇게 스텐 컵까지 같이 구성에 들어있는 S260 플러스인데, 요거 컵만 있으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네, 휴대용 드리퍼가 안에 쏙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요거까지 구성에 들어있는 게 S260 플러스. S260. 60은 60g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커피 그라인더 뭐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막 그냥 아까 말씀대로 믹서기처럼 후다다닥 갈아주는 것들은 진짜 그 열로 확 갈아내기 때문에 빨리 갈립니다. 빨리 갈려요. 하지만 맛, 커피가 제일 중요한 게 맛과 향인데, 그게 호로록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뭐하러 그걸 드실까요? 그죠? 인스턴트 사 드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네, 본체에 그냥 충전해주시는 용도고, 여기에 지금 원두가 들어가는데, 안쪽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세라믹 버라고 해서 맷돌 형식으로, 진짜 맷돌이 이런 형식으로 갈리는 것처럼, 균일하고, 네, 균일한 입자에, 그리고 맛과 향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믹서기나 이런 것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뭐 별도로 지켜보고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토 스타트 기능이 있어서 오토 스타트 기능대로 그냥 그대로 멈추면
유리에 이렇게 유리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원두만 부어서 그냥 핸드드립 해드시면 되거든요. 뭐 물론 전문가분들의 핸드드립을 따라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댁에서 비싼 커피 전문점 가서 사 드시는 거 말고 진짜 나만의 취향의 원두를 구매하셔서 쓰시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무실, 집에서든 아니면 근무하시는 어느 곳에서든 휴대하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 버튼 하나로 갈아봐 드릴게요. 밑에 원두가 이렇게 진짜 차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 전원 풀 충전되어 있고 전원 버튼 C타입 충전하는 곳 오픈하고 락 방향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원두 들어있는 부분 밑에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원두가 모두 갈리면 저절로 멈추는 오토스탑 기능이 있어서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있지만 집에서 나 저도 사무실에서 그냥 눌러놓고 드리퍼 세팅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요새는 머그에 그냥 바로 얹을 수 있는 그 드리퍼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종이 같은 거 끼우지 마시고 그냥 티타늄 드리퍼도 정말 저렴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원두 가라는 거 넣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진짜 맛과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간혹 기름기 많은 강배전이라고 해서 진한 색상에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질러도 막 기름기 잔뜩 나오는 원두 전용은 아닙니다. 중배전 이하. 그래서 좀 갈색빛이, 맛있는 갈색빛이 돌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원두 그 기름이 묻지 않는 네, 그런 원두 전용이에요. 그 이유는 기름기가 많은 원두는 세라믹 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튕겨져 나오니까 오토스탑 기능이 제대로 실행을 못하는 거죠. 원두가 그대로 있는데 계속 멈춰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토스탑 기능을 재설정하실 때는 전원 버튼을 5초간 꾹 눌러주세요. 5초간 꾹 그냥 누르고 계시면 이 아이가 오토스탑 기능을 재설정을 이렇게 하고 다시 원두를 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더 제대로 된 네, 원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내 취향의 원두. 그리고 맛과 향을 그대로 간직한 세라믹 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편안하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B40 플러스 모델 너무너무 좋아요. 심플한 블랙에 실버. 그리고 플러스 2024년형 모델. 그리고 요거는 S 실버 40g 2024년형 모델. 요것도 보시면 네, 휴대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짜 커피 한잔꼭 간절하신 저 같은 분들, 커피 사랑 하시는 분들, 휴대용 케이스에 충전만 완료하신다면 딱 들고 다니시기에 너무 좋은 하드 케이스. 그래서 원두 딱요 안에 넣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갈아서 머그잔에다가 드리퍼만 있다면 어디든지 떠나도 좋지 않으실까요? 이런 날씨 진짜 이런 날씨 캠핑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비가 오는 날도 좋지만 네, 아침에 딱 잠에서 깼을 때 약간 으슬한 그 느낌에서 커피 한잔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S60 모듈 빼는 거 살짝 보여드릴 텐데 요게 지금 요렇게 락 버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본체는 충전하실 때 이렇게 빼서 충전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충전하시고 요렇게 빠집니다. 쏙 빠져요. 요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안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20g 작은 형태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S260 플러스, S60 플러스든 뭐든 이렇게 작게 나는 20g 정도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빼서 쓰시고 많이 갈아야 될 때는 이렇게 방금 뺀 모듈 합체하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은 이유가 제가 아까 S260은 이렇게 스텐컵에다가 드리퍼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가라는 원두 부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시면 되는데 이 유리가 야외에 들고 다니기 조금 네 깨질까봐 걱정되시는 고객님들은 이 유리를 빼시고 그냥 요 스텐컵을 장착해서 쓰시면 돼요. 요렇게 쓰셔도 돼요. SE60 플러스라서 가능한 겁니다. 250ml 용량이고 스텐으로 올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부분. 아까 하드 케이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네. 야외에서 쓰시기에, 사무실에서 쓰시기에, 아니면 진짜 좀 뭐, 거창한 커피 기계를 이제 쓰시기에 조금 그러신 고객님들이 구매 많이 해주시는. 그리고 여기 위에 뚜껑이 뭔가 궁금해 하셨을 고객님을 위해서. 요거는 또 요, 원두 갈았는 거 보관하실 때 뚜껑으로 쓰시는 거예요. 진짜 깨알 같은.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커피 그라인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지금 날씨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네, 커피 그라인더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리면서 이런 그라인더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용법이 조금 까다롭다 아니면 모르겠다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물론 설명서나 안내문을 저희가 넣어드리긴 하지만 그런 거를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저도 되게 많아요. 언제든지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 엘솜 그리고 인스타 DM 엘솜.오피셜입니다. 문자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편안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뭐 영상으로 찍어서 전달을 해드리던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해서 전달을 드리거나 어떤 채널 어떤 식으로든 네, 편안하게 네,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동 센서 휴지통 소개를 해드릴 텐데 컬러가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또 그린 컬러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린 컬러. 초록초록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요즘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덥다고 하실 거지만 요 그린 컬러 20리터 종량제 20리터가 쏙 들어가는 네 자동 센서 휴지통입니다. 자동 센서 뭐가 다르냐. 진짜 외관으로만 보셔도 일단 예쁘죠. 이 우드 다리가 이게 뺄 수도 있고 끼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있어서 더 포인트. 왜냐하면 휴지통 대부분이 좀 낮아요. 많이 낮다 보니까 허리를 구부려야지 열거나 아니면 뭐 발로 밟았는데 그게 끊어져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경험 많으실 테요. 요거는 약간 높습니다. 다른 휴지통에 비해서 약간 높이가 있어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될 뿐더러 자동 센서니까 손에 물 묻었을 때, 양념 묻었을 때 뭐 특별한 조건에서 진짜 좀 휴지통을 만지기가 특히 요리하실 때 만지기가 좀 까다로울 때는 자동 센서 휴지통이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이죠. 이것도 집들이 선물로 진짜 인기 많은데요. 제가 일단은 요게 요렇게 안쪽에 스텐으로 지금 안에 휴지가 좀 들어있긴 하지만 스텐 소재로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뭐냐 봉투걸이 요것도 빠지는 아이거든요. 요렇게 봉투를 깔끔하게 걸어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린 컬러 아이보리 컬러 제일 인기 많고 블랙하고 그레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20리터 본체고요. 핵심은 이 뚜껑이죠. 뚜껑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고무 패킹 여기가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만 딱 열었을 때는 AA 건전지 하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딱 빼시면 이걸 딱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부분에 건전지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총 세 개. 요렇게. 총 세 개. 뒷부분에 두 개, 앞에 하나. 그렇게 해서 딱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딱 넣으면 끝. 끝입니다. 끝이에요. 요게 전원 버튼. 고무 패킹 딱 끼우시고, 이제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전원 버튼을 키면 이렇게 지금 센서 등이 5개가 들어왔어요. 5개가 들어왔고 예전 버전에는 진짜 지나만 사람이 물체만 지나만 가도 덕덕 열리는 그런 센서 휴지통이 아닙니다. 센서가 위쪽에 있어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지만 열리는 자동 센서 휴지통. 5초 있다가 저절로 닫힙니다. 뭐 없어요. 내가 휴지를 버리러 위로 가야지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편안하게 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내가 손에 물이 묻었어요. 근데 휴지를 버려야 되는데 만지기는 좀 그래요. 위쪽으로 손만 이렇게 갖다 대도 자동으로 열리고 5초 있다 닫힙니다. 건전지 3개만 있으면 진짜 생활이 이렇게 윤택해질 수가 없어요. 그린 컬러, 아이보리 컬러 제일 인기 많고 블랙하고 그레이도 시크하게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집에 인테리어 이렇게 따라서 네 컬러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이사하셔가지고 분위기 다 진짜 깔끔하게 해놓고 사진 올려주신 고객님들 아마 한달 사용 후기도 굉장히 제법 있는 편이거든요.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좋더라. 뭐가 차이가 있겠냐 했는데 써보니까 좋더라 하는 후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5초 있다 닫히는. 정말 깔끔하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자동 센서 휴지통. 이게 이제 안 쓰실 때는 저는 또 이렇게, 아이고, 전원 버튼을 좀 꺼놔요. 꺼놨다가 진짜 쓸 때, 뭐 이렇게 다 끄실 때나 이럴 때는 좀 꺼놨다가 이렇게 다시 키시면 이렇게 센서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딱 열리는. 네. 요건 제가 이렇게 기울였더니 닫히는 거고, 올리기만 하면 편안하게 열렸다가 닫히는. 너무 똑똑한 자동 센서 휴지통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살림은 장비빨. 이걸 진짜 실감하게 하는 제품들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 써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라는 고객님 후기가 제일 많은 부분도 있고, 에이, 그거 없으면 못 사나 하실 수는 있지만 있으니까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끼시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일단 오늘 어제 또 휴일이라서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지만 그래도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또 하루 지나면 주말인데요. 5월 날씨가 진짜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점심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엘솜에서 구매 뭐 궁금하신 거 상품 문의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에 엘솜, 네이버 톡톡이나 아니면 인스타 DM 엘솜.오피셜 문자,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편안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제품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매일 오전 네, 10시 30분에 항상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데요. 엘솜 알림 받기 꼭 받으셔서 제품 할인도 받으시면서 다양한 소식들 접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좋은 제품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소맨 김실장이었고요. 긴 시간 동안 또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는 엘소맨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